고흥자 씨에게 살인을 하는 대가로 뭘 약속하신 거죠? 이후에 드림그룹이 고흥자 부티크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당장 카메라 꺼. 엄마. 카메라 끄라고. 엄마 이제 어떡해? 이건 꿈일 거야. 엄마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지? 어? 이게 사실 아니잖아, 그치? 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한 짓 다 알아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냐고 이제!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도 되는 겁니까? 증거? 당신이 다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에! 그 증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백 회장님이 부도, 살인 등 모든 범행을 지시한 걸 양 부장님이 녹취해놨던 테이프입니다.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된 겁니다. 백만석 회장님. 한민성이 특허를 가로채지 못하게 된 겁니까? 아니 우리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특허만 가져오면 우리 드림은 섬유업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출세가 보장되는 길을 마다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임면을... 그게 무슨 증거가 돼! 방송국에서 검증도 안 될 걸 가지고 사람을 우롱하더라. 이건 음모야, 음모. 확인 결과 이 테이프는 조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민성한테 모든 걸 풀어버리면 우리 끝이야. 어떻게든 막아, 어떻게든. 백만석 회장님. 진실을 밝히시고 용서를 비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미안했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해주실 수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닥쳐. 제 부모님을 죽이고 어떻게 절 걷어 키우실 수 있었나요? 하늘에 계신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두렵지도 않으셨어요? 은혜도 모르는 놈의 자식.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냐?